애초에 하나님께서 외로워 보이는 아담을 위해 여자를 만들어 주려고 깊이 잠들어 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려고 하다가 잠시 멈추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라도 이렇게 푹 잠자는 것이 마지막일 테니 실컷 자거라 이랬답니다. 남편분들이요, 아내 때문에 골치 썩는 남편은 없겠지요.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나왔겠어요. 너 이제 아내 생기면 푹 잠잘 기회가 별로 없을 테니 여자 생기기 전에 푹 자거라. 그게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고 유머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악인과 의인에 대한 지혜자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한참 동안 지혜서인 잠언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게 될 터인데,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지혜로운 사람, 또는 뭐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의로운 사람, 악인, 다 비슷비슷한 말씀들인데,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의인과 악인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에서는 각 개인의 행동이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 의인에 대한 묘사는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지혜로운 자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요, 신실한 자요, 명철한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이며 패역하게 행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고 악을 꾀하는 자요, 마음이 패려하고 어리석은 자며 불의한 자요, 이웃을 업신여기고 마음이 조급한 자가 악인이라. 그래서 언제나 이 의인과 악인의 상대성이 있습니다. 대조적인 게 있고, 그리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로 개인적인 삶의 형태를 놓고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의 차이점에 지적하며 바른 인생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와서는 개인의 차원에서 좀더 눈을 넓혀 가정이나 국가 경영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교훈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자신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훈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가정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속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그 공동체는 평안과 희락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를 거역하면 그 가정이나 나라는 온전히 설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실한 사명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도덕적 종교적인 최후 보루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를 건설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바로 가도록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을 선도해야 될 사명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또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당인 김상효 의원이 이제는 뭘 발의했냐면 모든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데서 종교적 색채를 내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에서도 통계로 인정하는 거고 모든 사회복지에서는 70%를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교행위를 하지 말라. 기독교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뭐 이웃사랑? 이웃사랑의 목적이 뭔데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구제? 목적이 뭔데요? 목적은 단 하나,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이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면 사회사업 다 때려치워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복지 소용없어요.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럴 바에는 한국교회가 뭉쳐서 복지하던 거 다 때려 엎어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한번 국가가 해봐라 감당을 그렇게 내버려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미션스쿨에 모든 족쇄를 다 채웠습니다. 기독교적 설립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겠다는 목적하에 설립된 학교들이 이제는 미션 행위가 없어졌습니다. 그걸 이제 족쇄를 제가 물려놓더니 이제 하는 짓은 뭐냐? 이제 사회복지 하는 사업에서도 일체 종교적 색채를 나타내지 말아라. 이게 지금 발의한 거예요. 오늘따라 또 이 설교는 벌써 한 달 전에 준비됐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뭐 현역교인이고 아주 또 여당의 중진인 또 중역인 우리 국회의원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준비된 설교는 해야 돼요. 뭐 아니 목사가 사람 보고 상황 따라서 설교가 바뀐다면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우리 크리스찬 정치인들부터도 정신 차리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지금 열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먼저 1절로 4절에 자기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져졌고 또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신령한 복의 전달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그 기이한 복음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쉬운 말로 직역을 하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 존재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건져내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요 교회 가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될 사명이 있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아야 될 소금의 기능을 교회와 성도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혼자의 욕심을 채우고 혼자의 안락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속한 가정에서 지혜롭고 근면하게 처신함으로써 그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 하나님과 교회에 담을 쌓는 것은 올바른 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조 가운데 서유리 문답 1문 1답에 보면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런 철저한 신앙관, 철저한 기독교적 사상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주 뼈에 사무쳐야 되고 머릿속에 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돌보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돌보되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 모든 일들이 출발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이 다 해준대요. 지금 불황 불경기라 사람들이 아우성치지만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난 주 중에 우리 어떤 장로님 사업장을 또 크게 확장한 데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랭킹을 따질 만큼 11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장은 매출 규모가 그보다 이건 몇 배가 아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사업을 확장하면 뭐 하겠어요?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다 망하잖아요. 부도 나고. 그런데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 길을 다 여시고 문을 여시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건은 100% 우선순위로 납품 다 하도록 하나님이 다 선수를 쳐놓으신 거예요. 그냥 하기만 해. 납품만 하면 돼. 납품만.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장에 자본금도 많이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른 사장이 보증을 서주고 기계를 들여놓는데도 보증을, 내가 보증 쓸 테니 들여놔라. 막 이래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일이 진행돼가지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더 확장을 했는데요. 그렇게 힘들고 바쁘게 살면서도 새벽을 깨우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깨버리고 안 해도 그분은 새벽마다 영락없이 나와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주저함 없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 회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머지않은 날 그의 간증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물붓듯이 쏟아붓는 역사를 보고 듣게 될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교회를 달려도 죽은 하나님 믿으니까 문제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그분의 권세 있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안위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죽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죽어버렸고 믿음도 그냥 헐렁헐렁하고 믿는 둥 마는 둥 그럭저럭, 이럴 바에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구하면 이 모든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나는 오늘도 참 감사하는데 1부 예배도 그 전보다 더 많이 오고 2부 예배도 참 많이 왔어요. 야, 뭐 유목사 별로 뭐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그냥 강하기만 하고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는 거 보면 이게 기적이야. 이게 하나님이 끌어주니까 오지 내 힘으로 무슨 사람들을 끌어들이겠어요? 그런데 중심 하나는 있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죽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산다.
이 소신 하나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내가 채워주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앞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있어요. 삼성에 근무하는데 거기서 별명이 붙었대요. 예수병 환자라고. 왜? 다른 사람들 여기 안 봐도 슬쩍슬쩍 와인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쇠주 마시고 막걸리 처먹고 그냥 막 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젊은 집사는 오로지 회사에만 충성하고 집에 갔다 교회 갔다 이것만 하니까 회식에서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그 동역자들 상관들이 너는 지나치다, 이건 완전 예수병 환자다, 그런데 이게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적어도 예수장이라고 이름이 별칭이 붙어야 잘 믿는 거예요. 이런 이름 안 붙었으면 가짜예요. 골수파 예수꾼이 돼야 예수장이라고 붙여주지 헐렁헐렁한 사람은 붙여주지도 않아요. 헐렁이들 있어.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다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내가 이 밥을 먹고 육체가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마시는 거 우리 술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못하고 지옥은 안 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의 사람들이 그거 보면 날라리라고 그래요. 교회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맥주 마시고 술 먹으면 저거 날라리 이래요.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 사모님 고종사촌 누나가 언니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세브란스는 믿는 병원이기 때문에 원목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거기는 좀 리버한 그 교리가 좀 있으니까 의사들이 모여서 원목 목사님하고 회식한다고 그러면서 아 목사님 한잔 하시라고, 아 요즘에는 이게 무슨 죄냐고, 아 목사님 한잔 하시라고 그러면 또 한잔 받아 먹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아 역시 목사님 현대적인 목사님이고 깨인 목사님이라고, 아 이 정도는 돼야 뭐 목회가 되지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정신없이 그저 칭찬해 주니까 판단도 없이 마시는데 뒤에 돌려놓고 저게 목사야? 나쁜 놈 많아요. 매겨놓고 뒤 돌려놓고 욕한다니까. 장로님들 정신 차려요. 아 역시 아이고 암흑의 장로는 깨였네, 아 현대적이야. 그리고 뒤에 놓고 저까지 장로야 저거 날라리지. 이걸 왜 몰라요? 악인 자들은 악한 자들 우리를 깨고 넘어가게 만들고 뒤에다가 우리를 비난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소신 있게 정직하게 예수 믿으면 저 사람은 진짜 이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달고 한데 고참 왕고참 병장이 술 먹으라고 못 먹는다고, 이 새끼 새카만 이등병이 겁대가리 상실했다고. 겁이 대가리가 어디 있어요? 꼬리가 어디 있고. 그래서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이 새끼는 돼지게 맞이야 이게 정신 차리겠다고 군기 빠졌대요. 때리면 맞겠다고. 너 이 새끼야 왜 안 먹어? 난 크리스천이라고. 야 인마 쟤들 저 상병 일병 암흑의 뭐 박승창 이름 부르면 좀 그렇지 걔 나이 많이 먹었을 텐데 서울이 고향인데 그 우리 고참들 쟤도 교회 다닌다고, 쟤도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다 먹는데 내까지 게 뭐 잘났다고 안 먹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신앙이고 나는 내 신앙입니다. 나는 내 신앙의 양심상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뭐 돼지게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워낙 그렇게 다니엘처럼 나가니까 무서워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때부터 그 고참 병장이 나를 인정해서 그때부터 내가 군종사병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교회 맡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철책선에 근무나 갈 때 기도해달라, 주일날 되면 예배드려달라 이랬네. 그때부터 목회한 사람이요. 그때부터는 싹수가 있었다니까. 유목사 우습게 보는데 우리는요 울거진 신앙 하나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세상에, 아 이건 원고에 없는 건데 재밌지 그래도. 설책선에서 내려왔더니 독립중대 생활하는데 오늘날 우리 중대장님이 육사 29기야 김재국 대위. 내가 그분 좀 만나고 싶어요. 안 믿는 분이에요. 어떻게 소문들은 이제 맨날 하면 열에 일명 없이 집합 그러더라고. 그 집합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날 보고 야 유일병 네가 예배인 돼 이러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래가지고 37명짜리 교회가 졸지에 몇 달 만에 127명으로 부흥돼서, 아 중대장이 열에 일명 없이 오라는데 뭐 분대장이고 나발이고 다 와서 앉았는 거야 그냥. 거기서 끝났다가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12사는 신병교육 때, 그때는 이제 최하가 400명 500명짜리 교회야. 내 원래 처음에 시작이 4,500명 교회를 한 사람이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런데 내 밑에 누가 설교 듣느냐. 신학대학 다닌다 그 당시에 휴학하고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전부 내 밑에 설교 들어. 대위 뭐 정보관 뭐 장교들 다 와서 그분들이 11조 내고. 그래서 이게 내가 들은 풍월로 하는 건데 이거, 그러고 열심히 하나 가지고 하는데 똑바로 하는 건지 궁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교 통신신학이라도 하는 데 있느냐고 알아봐달라고 군대에서 통신신학을 한 거예요. 여기 설교하려고. 왜냐면 내 밑에 신학대학생들이 전부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밑에도 듣고 청년회장 해야 되는데 세상에 신학대학 휴학생 우리 동료들이 그들이 내 밑에 설교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무식한 거 들어서 지혜로운 것도 부끄럽게 하더라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또렷한 믿음 가지고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대와 상황도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이나 공동체는 평안하거나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행복과 평안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권력 잡았을 때 평안합니다. 돈 좀 얻었을 때 평안합니다. 인물 좀 빼어나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어지면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가진 평안, 이 평안,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걸 길게 빼야 그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폐활량이 크지 않으면, 난 갑자기 해서 좀 조절이 덜 됐지만 이게 오래 뺄 수가 없는데. 그런데요 하늘로부터 나온 평화, 이 평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상 조건이 주는 건 유한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언제가 끝날 날도 오고요, 언제가 변할 날도 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변함이 없어요. 가난해도 평안하고 부유해도 평안하고 몸이 병들어도 평안하고 건강해도 평안하고 이래도 저래도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이거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은 시들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로 23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악한 자를 멀리하래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이 사람이. 그래서 이창건 장로님의 됨됨이를 보려면 친구를 보면 알아요. 아주 개떡 같은 친구하고 놀면 저것도 됨됨이가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모범이 되고 존경할 만하고 이런 친구 하면 저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인격과 행동 양식은 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신앙의 롤모델, 이걸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신앙의 롤모델. 그러나 가깝게는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목사인데요, 우리 한국에 한 세 분 정도, 많이 꼽으라면 세 분, 그렇지 않으면 두 분 정도를 신학생 시절부터 롤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 저분을 닮아야 되겠다. 최고, 세계도 최고 큰 교회 말고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을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이게 제 소망이었어요. 그렇게 닮아보려고 무진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요,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멀지만 비슷하게라도 돼. 비슷하게라도. 그런데 이 누구랑 사귀느냐, 이 롤모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목표, 가치관 이런 게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롤모델을 삼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다 여기 은혜스러운 사람만 왔습니다만은 더럽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과연 교회에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존경스러운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 모범이 되는 이런 분들을 롤모델로 삼아야지, 개떡 같은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면 자기도 개떡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누구랑 친하게 접촉하고 사귀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럼 제 말이냐, 7절에 보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공동체 운명을 책임질 자로서 악인과 어리석은 자와 깊은 교제를 나누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악인들,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는 깊이 사귀지 말래요. 아니, 사귀기는 사귀는, 너무 깊이 사귀면 그 영향받아서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상대의 입술이 선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 욕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거기다 조금 더 나가서 목사 욕이나 시큰하고. 여기는 그런 사람 없지요? 아멘 안 하니까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찔리기는 찔리는 모양이에요. 이제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 절대 그런 사람 친하면 자기도 병듭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부정적인 말만 듣다가 이게 부정적인 사고가 여기에 형성이 돼서 계속 부정적이야.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불만 불평이고 막 이래요. 그런데 늘 긍정적이고, 아유 좋은 것만 따지는 거야.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목사님 같이 인간미 넘치는 사나이가 어디 있겠느냐, 나는 지금까지 예수 수십 년,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믿고 나왔지만 우리 목사님 같이 좋은 사람 처음 봤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왜 안 오셨어요? 전교인 수련회를. 아 그랬구나. 사정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만 열면 선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래요. 또 언행심사에 경건한 향내가 없으면, 말과 행동에 경건함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으면 그로부터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처신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자리 잘 앉아야 돼요. 자리, 그죠? 아무 자리 앉는 게 아니라 막 노상 술자리에 앉으면 술 먹게 돼요. 자꾸 앉으면. 그래서 우리 사위가 대기업 다닌다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또 검찰청 특채로 또 가는데 거기도 보니까 또 그냥 아주 이 술자리가 세더라네요. 그냥 툭하면 중앙에서 불러가지고 그냥 술 먹으라고 해서, 아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냥 다 그만 다 포기한 거야. 그냥 그렇게 공무원들 가고 싶어 한다는데 우리 사위는 공무원 갔다가도 포기했어. 아, 목사 사위답잖아 그래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말고 안 먹고 말지. 내가 더도 목사 사위가 됐는데 신앙 일변도로 살아야지. 왜 남의 사위 얘기하니까 아멘 안 하는구만 또.
니네 사위 잘 얻어 그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자리, 바른 자리, 은혜로운 자리에 앉아야 돼요. 축복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 악은, 그러니까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세 번째, 24절로 25절에 이웃에게 생명과 평화를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만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기서 성도의 본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역할은 전혀 안 하고 바깥만 싸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닮아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건데, 순서적으로 볼 때 여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고 바깥에만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 여러분도 바람 나요. 여러분도 잘못된 바람이 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만 사명을 감당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주변의 이웃과 온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다가 삽지 하나 끼워드렸죠. 장학위원회에서 좀 관심도 갖고 협조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거거든요. 우리 나라의 미래나 교회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요. 다음 세대, 다음 리더들을 키우지 못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장학금을 매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전달을 하는데, 여러분이 뭐 형편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돈만 원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좀 내보면 어떻겠어요? 그거 뭐 커피 한 잔 덜 먹고 짜장면 한 그릇 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전부 뱃살 나오지, 땅 좁은 줄을 모르고 자꾸 몸이 또 이렇게 뚱뚱해지지, 이거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줄이고 내는데, 이게 또 한 달에 만 원 하려면 우리가 또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자꾸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1년 선납한 날로 10만 원 딱 내버리고 말겠어요. 10만 원 그러면 2만 원 깎아준 겁니다. 우리는 연합회비를 내든 경무회비를 내든 제가 관계하는 대외기관에서 1월 달이면 그냥 선불로 다 해버려요. 아이고, 그걸 월 몇만 원씩, 아이고, 잊어버려. 안 그래도 지출이 많은데 그래도 그냥 확 내버리고 말아요. 좀 그렇게 해봐요. 몇 시간만 덜 하지 뭘 그래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이 젊은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다음 세대 리더들을 키우지 못하면 나라도 교회도 희망이 없어요. 더군다나 크리스찬 리더들을 많이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장학 헌금 좀 합시다. 돈 얘기 나오니까 소리 안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런 맺어가지고 무슨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그 돈만 원에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장학 헌금하자니까. 우리 째째하게 살지 말자고. 좀 화끈하게, 통 크게 좀 못 살겠어요, 이거. 아니, 가난한 것도 한 맺혔는데 그 돈만 원 가지고 인생이 좌우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째째해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장학 헌금 냅시다. 옆구리 한번 찔러더니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아쉬움은 많아요. 자, 자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습니다. 성도는 죄악된 세상을 피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가진 참 생명의 진리를 전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전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삶의 목적이요, 그리고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우리 교회 산하에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그래서 50명 미만 되는 교회들을 8개를 자매교회를 맺어서 돕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뭐 1,000원도 좋아요. 또 500원은 요새 동전이 없어 못 낼 테니까 1,000원도 좋아요. 1,000원짜리도 사실 요새 구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냥 10,000원짜리가 옛날 1,000원 기분이야. 그렇게 이제 화폐 가치가 달라졌는데, 그거 좀 한 달에 한번 꼭 내서
목회하고 싶지만 잘 안 돼가지고 힘들고 월세도 돌아오면 이게 또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월세는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지 막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같이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힘든 교회들 같이 동반 성장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해야 복 받아요. 애야. 우리가 주머니도 열고 손도 펴야 하나님이 거기다 채워주지 나밖에 모르고 그냥 먹는 건 몇십만 원씩 펑펑 써가면서 내는 건 죽으라고 왔네. 여기 공 치는 사람들도 있지. 공 한 번 치는데 못 쳐도 한 20만 원씩 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죽으라고 안 내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공은 삑사리만 날아 계속 그냥. 그래서 뭐 캐디피 무슨 그린피 내기 했는데 그냥 계속 덤태기만 써가지고 아주 계속 삑사리 나가지고 아주 그래야 정신 차려.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 그 공 한 번 치러 가는 돈만 내도 그 미자립 교회 돕는 일하고 장학금 조금씩 보태고 할 수 있어요. 공 치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 비난도 하지 말아요. 자기가 공 못 치면 못 친 대로 있지. 무슨 뭐 호강의 교회 공 치러 다니냐고. 왜 나만은 취미에 대해서 또 말이 많아요. 나는 그것도 하고 돈도 내라는 거예요. 헌금도 하라는 거예요. 공도 치고 또 헌금도 하고. 할렐루야. 여기 공 치는 사람들 공 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나도 가끔 쳐보지만 공은 잘 쳐도 공 치고 못 쳐도 공 치는 거야. 까짓 거. 누가 그러더라고. 골프하고 목회는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미자리교회 우리가 자매교회 돕는데 8교회 한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데요. 그게 400만 원씩 나가요. 동네 교회들 힘든 교회한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만큼 부흥시켜줬으면 그런 일 안 하고 나누라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는데 요새 커피 마실 계절이 왔네요. 여러분들이 카페 많이 이용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분들이 한 달이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400만 원씩 나가요. 세금 물고 전부 자원봉사해가지고 그거 안 먹고 어느 날 내가 바깥에 누가 휴게소 사줘가려고 그걸 들고 왔더니 카페 주기들이 목사님 외부 물건 반입 금지입니다 이런 바로 나한테 대시 들어와요. 난 그거 들고 올 때도 쑥스러운 거야. 그런데 어떤 못된 인간들은 아주 보란 듯이 들고 다녀 로뎀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리를 분질지 말고 그냥 신발을 벗겨서 내쫓아야 돼. 누구 약올리란 말이지. 다른데 커피점에서 사가지고 로뎀 사람들 열받으라고. 그 사람들 시간 내가지고 자원봉사하는데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주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거 버리러 오면 목사님 이런다니까요. 자기네 커피 안 마시고 딴 데서 마시자고 된다고. 제가 산 건 아니고 얻어먹은 건데 그것도 조심스러워요. 네,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공동체 이게 중요한 줄 알아야지. 공동체를 소홀히 하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교회 내일 떠나는 애 있어도 이게 우리 교회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 멤버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은혜 받지. 그렇지 않고 그냥 뜨내기처럼 생각하는 사람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교리와 달라요. 우리는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웃에게 생명과 평화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이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전해야 됩니다. 불의한 이 땅에 진리의 횃불을 높이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잠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느 길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졸렬한 신자 되지 않게 하시고 비겁한 신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신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소망을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